동탁이 토벌된 후 세상은 드디어 군웅활거의 양상을 띄었다. 형님도 서주의 땅을 얻었지만 얼마 안 되어 조조에게 공격당하고 말았다. 그 싸움으로 우리들 삼형제는 뿔뿔이 흩어져 이 몸은 형님의 행방을 알 때까지라는 조건하에 조조 밑에 있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이 몸은 조조를 따라 기주의 원소를 토벌하는 싸움을 향해 가게 되었다. 형님과 익덕의 안부가 신경 쓰이지만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관우야, 그대가 유비를 걱정해 마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조맹력을 위해서 그 무예를 휘둘러 죽이나. 우리 군은 원소와 자웅을 결하기 위해 관도로 군을 진군시킨다. 적은 대군이라고는 하지만 인소라는 것이 원소라면 약졸의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전에는 나와 함께 백마성으로 향한다. 난세의 이름 높은 미염공의 무로 낡은 세상의 명족에게 마지막을 선언해주는 것이다. 대단한 기백이로고 하우던. 지금 당장이라도 관우를 뵐 기세로구나. 그래, 슬슬 움직이는 건가, 맹덕? 관도의 땅에서 원소를 친다. 관우야, 자네도 와주게나. 받들어 모시겠소이다. 네, 사랑하는 맹덕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는 하우돈의 모습. 자, 어쨌거나 호루관 전투에서 관도 전투면 중간에 엄청나게 잘라먹는군요. 네, 진짜 엄청나게 잘라먹었어요. 중간에 합이 전투에서 이제 버티는 것도 이제 그냥 싹 다 날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 4편의 관우 무쌍 모드는 관우가 싸움터에서, 그러니까 전장에서 포스 있었을 때만 딱 이제 뽑아서, 네, 무쌍 모드 미션을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관도전 하면 또 이제 관우가 포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죠. 알량과 문추를 뵐 때. 아버님, 유라 모셨습니까? 대장이 본진을 비우다니요. 원소의 얼굴을 봐두려고 생각했지. 뭐, 관우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본진은 맡겼다. 이리야! 나는 관우를 동반해 백마성으로 구원을 갈 것이다. 하우도는 연진을, 조비는 관도성을 사수하라. 네, 일단 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 끼워 넣을 데가 없어서 그런지 항상 관도 전투에서 처음으로 나오죠. 실제로 관도전쯤에는 대략 뭐 13살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자, 알량 군단과의 전투 개시. 만약에 여기서 관우를 하지 않고 다른 캐릭터로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관우가 알아서 알량하고 문추를 때려잡아주지만 여기는 제가 관우이기 때문에, 네, 직접 잡아야죠. 자, 덤벼!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라서 그런지 점점 이제 뒤통수가 간지러워지고 있어. 어이, 캔슬이 안 돼, 캔슬이 안 돼.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의 목을 취했노라. 이럴 수가, 내가 너 따위에게 당하다니. 분명 살아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용맹함에 방심하였는가? 적장 알량! 관원장이 쓰러뜨렸다!
알량이! 이놈 조조! 여기서 지 않겠다! 초조해진 적은 반드시 오수의 병량고를 연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잠시 참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관웅이나 유비하고 마주치면 또 이벤트. 어? 저것은? 너의 의의 검. 주인을 잃지 않아도 되겠군. 무사히 살아계셨군요. 형님! 네, 무사히 살아계셨군요, 형님. 네, 참으로 무사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훈이라서 때려잡고 보도록 하죠. 쓸모있겠네. 아, 역시 뒤통수가 이제 슬슬 간지럽다니까. 오, 형님이 주신 아이템의 맛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아이템 먹고 관도전에 왔으면 역시 오소 이벤트는 한번 봐줘야겠죠. 문장, 조조에 대한 의, 이것으로 다 했군. 일단 뭐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신나게 때려잡고 있으면 언젠가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가 있겠죠. 한번 그때 동안 열심히 한번 돌려봅시다. 빨리 대장군 찍어서 아이템 칸 하나 지금 더 늘려야 돼요.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의 목을 취했노라. 오! 뭐야, 너 왜 이렇게 세? 아, 공격 거점. 우리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다. 혼자인가? 죽고 싶은 게 너무. 훌륭한 솜씨.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의 목을 취했노라. 각성인 챙기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의 호위무장은 어디 갔니? 슬슬 이제 내 피를 회복을 시켜줘야 할 텐데.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의 목을 취했노라. 자, 일단 여기가 오소인데 아직까지 문이 굳게 닫혀 있군요. 아, 수비 거점 이런데 뚫기 귀찮은데. 한 번에 쓰러뜨리겠다. 아니면 뭐 오소 이벤트는 작정이다. 물러나라. 나중에 그냥 조조군으로 플레이를 할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어차피 관우는 사실 조조 이기게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알량도 배워줬으니 그냥 빨리 클리어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원소에게 가는 길이 하필이면 또 방어 거점이네. 어, 뭐야? 전선에 자금을 보낸다. 아, 저렇게 되면 그냥 이벤트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원소가 자기 죽을까봐 이거 다른 데로 내 시선을 돌린 거야, 이건. 어? 좋아, 지금이다. 오선을 쳐라! 수를 알아라. 자, 저거는 나름대로 저런 병기를 꺼내다니. 연희의 이야기를 구성을 한 거죠. 하기 전에 서둘러 파괴하라. 이제 삼국지 연희에서도 원소가 안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토상 같은 걸 쌓은 다음에 저도 해내겠습니다. 거기서 조조군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팔로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수선하군.
무슨 일이 났나? 전령! 오서가 적의 기습을 받아 불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조조, 이 교활한 놈! 여기는 물러나야겠군! 그래서 이제 조조군 측에서는 그 원소군의 토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협이 발석거라는 걸 만들었다던가 어쨌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비하게 그런 이벤트는 잘 재현이 안 되더군요. 항상 원소군이 뭔가 공격을 하는 이벤트만 재현이 되고. 아 잠깐만! 아 이거 갑자기 또 왜 눈앞에서 이러고 난리야. 무섭게 견딜 수 없어요. 네, 항복을 하려면 좀 일찍 할 것이지. 하필이면 나에게 이걸 또 각성인을 쓰게 만든 다음에 하필 또 항복을 해. 원래 항복하는 임무는 장함 말고도 고람이 있지만 고람은 아까 잡혔죠. 자, 화려하게 공격합시다.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의 목을 쥐했노라. 나를 화나게 했느냐. 네, 이 친구도 그냥 본 김에 잡아줍시다. 가슴에 새겨줍시다.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의 목을 취했노라. 그럼 이제 정말로 더 볼 이벤트가 없으니 자 빨리 원소에게 가보도록 하죠. 이 방어의 요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네, 너무 쉽게 돌파가 되는데. 자, 이제 원소하고 마주칩니다. 운수도 알지 못하는 놈, 절도를 날아라. 일단 근처의 병사들부터 먼저 한번 쓸어주시고. 차별한 작정이다! 물러나라! 제색 경비의 장수, 멋지군요. 명가의 긍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스테이지도 끝. 더럽혀서는 적장의 목을 취했노라. 원소는 죽었다. 명예에 연연하여 자신의 갈 길을 잘못 든 놈과 이름보다 실을 취해 자신의 길을 선택한 나. 승패는 분명했었다. 하지만 아직 이 천하에는 원소 같은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사람이 남아있다. 다가올 그 싸움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어 둬야지. 새로운 호위 무장이